네. 아, 총각은 이미 오래전에 아니었어요. 예, 그 아기가 작년 12월 19일 날 나왔고요. 혼인신고를 그 이전에 해서, 그래서 뭐 사실 그 아주 정상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결혼식이 먼저 됐어야 그게 정상인데, 그게 사실 저는 제일 가슴 무거웠는데, 마음이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그대로고요. 오늘 결혼식 끝나고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,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 내가 우선적으로 아내한테 먼저 해줘야 될 것을 하나 해줬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저는 딱 그런 것 같아요. 아내는 뭐 1년 선배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그냥 해결되는 것 같아요. 가장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서운 게 1년 선배인데, 또 그러면서도 가장 정이 많이 가고 서로 챙겨주고, 그래서 1년 선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어지거든요. 그걸 현실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건데,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면 뭐 그렇게 뭐 나쁜 소식 안 들리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집안 일을 걱정 안 시키고 옆에서 항상 믿어주는 버팀목이 조금 되주고 싶은데 많이 약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공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아내, 그리고 또 집안일 걱정 안 시키는 좀 든든한 아내가 되고 싶어요. 네.